취업난은 비단 20대 대학 졸업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인사권을 쥔 특정 인물이 30대에서 5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기자 수첩 사건 사고 이번 시간은 항운노조 취업 비리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 여름 부산 항운노조 모 지부장 A씨가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지인 6명을 조합원으로 등록해 취직을 도왔습니다. A씨는 이 대가로 1인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씩 모두 5000만원을 상납받아 전 지부장인 B씨와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 부두에 물동량이 많을 때는 대체반장을 투입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을 악용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인건비 7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은 지부장이 지부장 재량으로 특별한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용 구조가 바뀌어야 취업 비리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문제입니다. 부산 지역 한 도시락 제조업체의 조리실 모습. 벽면은 기름때 때문에 타일의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누렇게 변했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이 쌓이고 쌓여 아예 시커멓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가는 누룽지 주변에는 벌레까지 발견됩니다. 다른 재료들의 유통기한 역시 석 달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시락은 금정구와 사상구, 기장, 정관 등의 식당을 갖추지 못한 공장 지역에 유통됐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조폭들의 집단 패싸움 장면이 나오는 영화 그 실사판이 부산 사상지역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흥폭력조직의 조직원 7명이 도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두목의 명령이 떨어지자 남성 3명을 끌어내 길거리에서 마구 때립니다. 이 광경에 놀란 택시는 현장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불법 오락실 운영을 두고 신흥폭력조직과 기존 폭력조직 사이에 벌어진 이권다툼. 가까운 곳에 불법 오락실을 차린 신흥조직에 상대파 조직원 3명이 시비를 걸었다가 집단으로 보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이모 씨 등 폭력배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42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6,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1시 40분경 사하구 하단동 강변도로상에서 다대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 적재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일부와 건축기계 등을 태워 약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28일 새벽 4시 25분경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우르르 생산하는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공장 1층에서 시작되어 내부 직기류와 의류 완제품을 태우고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피해자에게 중국의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고철 덩어리를 2억 원짜리 금괴라고 소개한 중국인 일당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2억 원어치의 가짜 금괴들을 팔아넘기고 바로 중국으로 튀려던 중국인 일당. 2억 원 중 꼴랑 7만 8천 원밖에 쓰지 못한 채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